IBS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염한웅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새로 생긴 포항의 응집물질과학연구 클러스터의 연구소장직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저차원 물질의 위상학적인 그 물성을 연구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차원 위상 물질에서 전자나 스핀의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위상학적 역이라 그래서 특정한 어떤 위상학적 성질을 가진 중립자를 연구하는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5년 이후로 이 위상학적인 역이 중에서 새로운 중립자, 저희가 이제 솔리톤이라고 부르는 카이랄 솔리톤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이제 중립자를 발견했고요. 그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물성 분야라든가 또 그것을 응용하는 응용 분야에 중요한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연구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상학적인 그 성질을 가지는 물질 중에서는 저희가 자성을 가지는 위상 물질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자성을 가지는 물질들을 계속해서 지금 합성해내고 있어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사실 이 연구 클러스터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독립된 건물도 없었고 이제 기존의 대학에 있는 건물들을 이제 빌려서 각 연구 그룹들이 이렇게 흩어진 상태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10년이 지나서 이제 관련된 연구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정말 같이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조를 갖추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뭐 향후에 한 단계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연구단이 커나가는 데는 너무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단 칼디에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조길령입니다. 그 그래핀 초전도 나노 소자하고 마이크로파 기술을 결합을 해가지고 물질의 이제 전기적, 광학적 그리고 양자역학적 물성을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조작 가능한 플로켓 상태를 25시간 이상 지속 구현에 성공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주기적인 빛이 물질에 쪼여졌을 때 물질에 존재하는 전자하고 빛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그 빛의 주기성,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세기, 그 다음에 편광을 조절해서 그 물성을 마음대로 조작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에 소재한 기초과학연구원 반대발사 양자물질 연구단 단장 조문호라고 합니다. 예, 저희 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기초과학 분야 중에서 물리 또는 재료과학하고 관련되는 연구 분야인데요. 특히 재료과학 같은 분야는 이른바 다학제간 연구라고 해서 물리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재료에 관한 연구, 화학에 대한 연구, 전자공학에 대한 연구 그런 다학제간의 연구가 총체적으로 필요한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구성원 자체를 글로벌한 레벨에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진 구성원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구성원 측면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 구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학제간 연구인 그 재료과학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심화하고 확장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그 IBS 연구단이 그 여러 학교에서 많이 생겼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실험실들이 여러
군대로 이렇게 그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건립 완공된 저희 포스텍 그 IBS 건물로 이사 오면서 모든 군성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결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에서는 가장 큰 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빌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데르발스 양자물질 연구단의 학연 연구위원 강종훈입니다. 예, 저는 2023년에 네이처 피직스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는데, 철 기반의 초전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초전도의 에피박막 성장을 고정밀 컨트롤을 해서 거기에서의 양자 현상을 봤었는데, 주로 페르미 서피스에서의 홀 포켓과 일렉트론 포켓의 콜롬 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고정밀 에피박막 성장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런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물질이 이제 레이어드 물질인데, 지금 제가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물질이 2차원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원 반데르발스 물질에 대한 합성에 대해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 경험을 살려서 2차원 물질과 3차원 레이어드 물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양자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 그게 제 미래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반데르발스 양자물질 연구단에서 학연 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반도체 공학과 오명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주사 탐침 현미경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반데르발스 물질 표면 위에 표면의 격자 구조나 아니면 전자 구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캠퍼스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건물이 새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연구 공간도 넓고, 그럼에도 그것뿐만 아니고 포스텍 캠퍼스 나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여기 포스텍에 있는 다른 이제 연구자분들과도 되게 자유롭게 이제 같이 교류를 하면서 연구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가속기 연구소도 있고, 이제 다른 이제 다양한 이제 연구 리스트도 있고, 광장에 이 포스텍 근처에 많은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소들과도 역시 긴밀하게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포스텍 캠퍼스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IBS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오영근 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수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하학과 물리의 상호작용과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단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 최근 기하학과 물리의 상호작용이 끈이론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그 안에 거울대칭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대칭 이론에 저희들이 소위 그로모프 위튼 플로어 시어리라는 해석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그쪽으로 중요한 파운데이션과 여러 가지 적용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캠퍼스 여기저기에 지금 연구단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평상시에 서로 교류 이런 게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 연구단이 이 IBS 신 건물 3층에 이제 모든 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캐주얼 인터랙션이 자주 일어나서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상호 공동 연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세계의 여러 유수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되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연구단이 국제적으로 이제 비저빌리티가 이제 확실히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연구단장 박지훈입니다. 제 전공이 대수기하학이라고 해서요. 다변수 다항식으로 정의되는 도형들을 이제 연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하학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대수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수기하라는 분야를 이제 자유롭게 주로 이제 화노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런 도형들을 연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유롭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대상을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체 중에 이제 화노 다양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기하학적인 이해, 그다음 산술적인 이해, 뭐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BS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의 박사호 연구원인 이슬비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연분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연분수의 동역학적이고 수론적인 성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사분수에 특정한 조건을 줘서 그 근사분수를 찾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은 포항공대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포항공대 수학자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연구단이 이사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Hi, my name is Norton Lee. I'm a postdoc at IBS CGP. I would say my major breakthrough in recent years is we're able to prove by using the calculation in supersymmetric gauge theory to prove that, for instance, the wave function of the integrable system is actually the partition function of the gauge theory and the conformal blocks of the conformal field theory. I think one thing that I really like is, because I'm a physicist, and here there's a lot of mathematicians, very excellent mathematicians. When I talk to them, it inspires me in many of the aspects, especially they provide me with a different point of view when I do the research and when I discuss with them. So that's one thing I really like. My name is Dmitry Voloshin. I'm a senior researcher at IBS CGP, and I've been a member since October 2022. So I work in a relatively new field that's called cluster algebras, and I work on a very big conjecture in that field due to Gechtmann, Shapiro, and Weinstein. And basically I do hav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solving this conjecture. I completely solved one of the cases, and also one of my results is that I produce techniques for further advancing this conjecture. Yeah, so one of the advantages of the proximity to POSTEC is that there is also a math department, and we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students and with professors for POSTEC. And the second thing is the facilities that they have. For example, they have an amazing swimming pool that looks more like a resort than actually a pool.